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꿀통, 통통, 통통, 꿀통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땅땅.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사 맞으러 갑니다. 백신 주사. 워낙,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살짝 막 긴장은 조금 되네요. 그래도 짜겠습니까? 맞아야지. 12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약 11시 25분? 예, 걸어가면 또막한 10분 걸리니까. 우리 동네 병원에서 지금 뭐 전화하니까 바로 예약되더라고요. 예, 여기는 반송 큰 시장, 제가 살고 있는 반송 큰 시장 주차장인데, 10분에 100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오늘은 어른들이 많이 안 나왔네. 아직 이런 시간인가? 요거는 우리 동네에 사는 어른들 집합소입니다. 요. 맨날 술 자시고 싸움하고 경찰차 오고. 그래 삽니다, 다들. 요거가 이제 반송 큰 시장. 예, 북무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 그리고 반송 사실은 요거 이제 윗반송입니다, 그죠? 제가 사는 제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윗반송이고 사랑방은 아랫반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처갓집 통닭 보이죠? 이제 구독자입니다. 혹시 반송에 사시면서 구독자님 계시면 요 가가지고 부산 꿀통알배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뭐 단무지 한개 아마 더해드릴 거예요. 네, 다음에 가서 또 한번 인사도 하고 나중에 제가 뭐 채널이 또 혹시 커지면 서로 상부상조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꿈은 큰데 뭐가 안 되네요. 그렇게 워낙 영상이 퀄리티가 없다 보니까 퀄리티. 예. 영상의 퀄리티가 없다 보니까 잘안 됩니다. 그러고 요 우리 감성축산. 자, 이 사장님도 구독자님입니다. 우리 저 부산 꿀통알배 구독자님이니까 혹시 가실 일 계시면 부산 꿀통알배 구독자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고기 조금 더해주실란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는 그래요. 제 꿈입니다만, 저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조그맣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잘안 되네요. 그리고 또 채널이, 저는 참 이렇게 꾸준하게 또 매일 한 이틀에 한 번씩이든,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리면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형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워낙 지금 판단해보니까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이 퀄리티가 없으니까 늘품 수는 제가 볼때 1도 없어요. 막 누구 말대로 뭐랍니까? 뜬다?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이 한번 띄워줘가지고, 막 대박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뭘 하던데. 예, 그거 안 되는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내가 뭐, 성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냥 있는 거 안에서 한번, 단한 사람이라도, 단한 분, 단두 분이라도,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도 가진 것도 없고, 개털도 없는 인간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부리는 사이에 다 왔네요. 저 앞에 보는 우리 정형외과. 예, 저기서 오늘, 제가 접종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반송 이렇습니다. 전부 안에 보면, 옛날에 전부 다, 이게 주공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18평, 당첨받아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18평이 잘 안 나오네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그 이사를 가야 이제 제가 입주를 하는데, 아이고, 엄청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한 2년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떨임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4, 5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꿈도 컸는데, 또 저거 받으면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뭐 매일 저녁도 같이 먹고 막 그럴라 그랬거든요. 참, 하여튼 뭔가 하여튼 다시 뭔가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뭔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방송은 뭐 70년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으시지만은 그 옛날에 그 뭐 부산 시내 이제 물난리 나고 수재민들이라든가 그다음 그 뭐 철거 이제 아파트 막 재개발이 일어나니까 그 아파트 만들 짓기 위해서 철거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철거민들이 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막 벽 사이가 간격도 없어요. 이런 조그만 이런 막 15평짜리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10평, 15평. 자, 오늘 제가 들어가야 되는 우리 정형외과. 일단 주사 맞으러 들어갑니다. 무사히 끝나기를 자 바라보면서 일단 좀 이따가 또 다시 찍어 볼게요. 지금 주사 맞았고요. 주사 맞고요. 지금 방 안에서 한 15분 대기하라고 그럽니다. 이상이 있을란가 15분 대기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뭐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했고요. 뭐 잠깐 한 10분 앉아서 대기하다가 별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주사가 바늘이 느낌이 그 뭐라 그러나 뭐 바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내 주사 맞으면서 이렇게 그 아무 느낌 없이 주사 맞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바늘이 쇠로 돼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따끔하면서 아프잖아요. 근데 요새 뭐 신형 바늘인가 여기 들어가는 게 뭐 플라스틱 느낌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주사 바늘이 부드러웠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살짝 쑥 들어가던데 별 뭐 따끔거리는 것도 없고. 근데 뭐 이 팔에 왼팔에 맞은 이제 어느 팔을 맞을까요 이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팔에 맞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저는 왼손에 맞았죠. 근데 이 제 느낌인가는 모르겠는데 왼팔에서 약간 열감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 왜 위 내시경 조영제 맞으면은 몸에서 막 열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 비스무리한 느낌이 아주 예, 그 정도로 큰 느낌은 아닌데 그 비슷한 살짝 느낌이 왼팔에서 지금 살짝 나네요. 그러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뭐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요. 그러고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심근낙염인 것 같고 심장이 이상 생기는 게 그거는 오늘 내일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그 막 가슴에 통증이 오고 숨쉬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병원 가라. 큰 병원 가야 된답니다. 몸살기가 나오면은 그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 되고 숨이 막히고 숨쉬기가 힘들면은 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부산 꼴통할배 1차 접종 백신 모더나 1차 접종 상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자, 바이바이.